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번 실전 클래스에서 배우실 부분은 What's the time, Mr. Wolf? 라는 프로그램입니다. What's the time, Mr. Wolf?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버전으로, 한국인 버전으로 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랑 비슷하네요. 그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What's the time, Mr. Wolf? 비슷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What time is it, Mr. Wolf? What time is it, Mr. Wolf? 라고 하는 그런 버전도 있습니다. 똑같은 버전인데 그 리듬이 다릅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치가 더 높은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정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도 태권도와 이렇게 융합해서 적용해서 쓸 수 있고요. 줄넘기를 가르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적으로 초급자라고 생각하시면 three sentences, 세 가지 문장만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의 그냥 제목이죠. What's the time, Mr. Wolf? Repeat after me. What's the time, Mr. Wolf? 두 번째는 It's 1 o'clock. It's 1 o'clock. 2시면 It's 2 o'clock. 3시면 It's 3 o'clock. 자, 세 번째 문장은요. It's dinner time. It's dinner time. Or you can say it's lunch time. It's lunch time. 세 가지 문장만 사용해서 제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시연을 드릴게요. 자, 우리 친구들 늑대한테 시간을 물어볼 때는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What's the time, Mr. Wolf? 자, 한 번 더. What's the time, Mr. Wolf? 한국말로는 늑대야 따라해보세요. 몇 시니? 이렇게 설명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1시를 영어로 어떻게 하죠? 1시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아는 친구. 맞아요. 1 o'clock 또는 It's 1 o'clock. 2시는 어떻게 할까? It's 2 o'clock. It's 2 o'clock. 3시 할 줄 아는 사람? It's 3 o'clock. 그러면 이번에는 늑대가 1시라고 하면 한 번을 뛰어서 오는 거고 2시야라고 하면 두 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해볼까요? 2 o'clock, 3 o'clock, 세 번 이렇게 오겠죠. 자, 이번에는 점심시간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는 친구. 맞아요. lunch time 또는 it's lunch time. 저녁시간은 어떻게 얘기할까? 저녁 먹는 시간이다. 맞아요. it's dinner time.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문장만 가지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dinner time 하면 도망가서 원래 자리로 가는 거예요. Can you do it? Yes! 이게 바로 초급자 버전입니다. Make a sound. You ask me a question, okay? What's the time, Mr. Wolf? So, 영어에서 좀 더 자유로워지거나 아니면 초급자를 하다가 내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야겠다라고 하면 몇 문장만 더 추가하시면 되세요. 첫 문장은 똑같습니다. Repeat after me. What's the time, Mr. Wolf? 자, 두 번째 문장은요. 한 시간을 영어로 어떻게 했죠? 이 부분을 영어로 옮기는 거예요. How do you say 한시야 in English? 2시. How do you say 2시야 in English? 자, 여러분들께서 영어적으로 큰 불편함이 없고
초급자 버전 너무 쉽다. 조금 몇 개의 문장만 더 넣으면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똑같아요. Say, what's the time, Mr. Wolf? One more time. What's the time, Mr. Wolf? 두 번째 문장이 조금 달라집니다. 한시야를 영어로 어떻게 했지? 이렇게 물어봤던 것만 영어로 좀 넣으면 됩니다. How do you say 한시야 in English? How do you say 한시야 in English? How do you say 두시야 in English? 쉽죠? 그래서 이거 영어로 어떻게 해요? 근데 이 부분은 How do you say something blah blah in English는 모든 거에 여러분들이 다 적용할 수 있을 거예요. How do you say 지우개 in English? How do you say 배고파 in English? 영어 유치원에서 영어 환경에 적응하기 힘든데 한국어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물어보는 궁금증이 당연히 있겠죠. 그거를 선생님한테 물어볼 때이 패턴들을 계속 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미 아이들이 익숙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문장은 똑같습니다. It's 1 o'clock. It's 2 o'clock. It's 3 o'clock.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자, 네 번째 문장은요. When the wolf says 1 o'clock, you jump once forward. When the wolf says 3 o'clock, you jump 3 times forward. 또는 그냥 I'm a wolf. If I say 3 o'clock, what do you have to do? 1, 2, 3. Jump 3 times forward. 마지막 문장입니다. When the wolf says lunchtime or dinner time, you run back. When the wolf says lunchtime, you run back. 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몇 가지 문장들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variation을 진행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아이들이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Wolf, 술래한테. 그래서 아이들이 What's the time, Mr. Wolf? 늑대가 처음에 선생님이 보통 되겠죠. One o'clock 하면 You jump forward. 아니면 One step forward. 한 걸음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랑 그 플레이를 하고 Lunchtime 하면 Run back 해서 돌아가는 그런 게 기본 프로그램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을까요? 태권도장에도 쓰고 줄넘기 학원에서도 쓸수 있는 버전은 이동 방법들을 변경을 하는 거예요. 앞차기를 배웠다라고 하면 one o'clock 하면 아이들이 프론트킥을 딱 한번 하고 제자리로 돌아오고 two o'clock 하면 킥을 두번 하는 거예요. three o'clock 하면 뭐세번 하고 그래서 lunch time or dinner time 하면 run back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반복적인 발차기, 반복적인 동작들을 좀더 즐겁게 할수 있죠. 막기 동작도 가능합니다. 뭐 아래 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얼굴 막기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줄넘기 학원의 예를 들면요. 줄 없이 처음에 한번 돌리고 기다렸다 뛰기. 줄이 올때 뛰기. 이걸 연습하는데요. 처음에 이거 재미없을 수 있잖아요. 줄도 없는데. 그러면 스토리를 이렇게 넣어서 원어클락 하면 이 스윙 앤 점프. 스윙 앤 점프. 진짜 줄넘기를 가지고도 더 다양하게 할수 있겠죠. 뭐 쌩쌩이다 하면 두번 뛰기다라고 하면 뭐두 번을 뛰면서 앞으로 올 수도 있고요. 다양한 형태로 이동 방법을 변경을 할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혹시라도 안전에 문제가 될것 같은 부분들이 되면 줄넘기를 제외하고 그냥 앉아서 push yourself forward. Push yourself forward. 앉아서 본인이 이렇게 상체 근육만 이용해서 앞으로 오게 하고 도망갈 때만 you run back.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다 스토리를 또 넣을 수 있습니다. 뭐 lunch time, dinner time 대신에 it's time for rock, paper, scissors 하면 친구들이랑 같이 rock, scissors, paper, and shoot. 이런 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이 좀 익살스럽게 요거를 잘 따라올 수 있게 뭐 샤워 타임 또는 친구랑 뭐 허그 타임, 하이파이브 타임, 댄스 타임 하면 얼마나 좋아할까요? 멋지게 한 친구, 룰을 잘 지킨 친구를 불러다가 술래를 시키게 되면 그 아이는 또 다른 창의력을 발휘해서 어떤 타임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해서 진행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
공부해서 해도 재미있고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십 번, 아이들은 수백 번 사용해도 다양하게 진행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프로그램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프로그램들도 여러분의 현장에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이!